45문장 명사, 동사, 부사 그 중에서 동사 시제, 동사 유형, 패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제 45문장 동사 시제 중에서 여덟 번째로 과거 완료. 시제는 3 곱하기 4. Simple, continuous, perfect, perfect, continuous.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3은 뭐냐면, present, past, future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플로 세 개가 가는 거고, 이세 개의 심플이 네 개, 세 개. 진행형으로 세 개가 가고, 퍼펙트로 세 개가 가고, 그래서 여기에 여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퍼펙트인데, 패스트 퍼펙트니까 몇 번째냐면 일곱 여덟 여덟 번째. 그래서 순번은 패스트 퍼펙트는 여덟 번째 이랬습니다. 영어에는 독특하게 그 과거 완료가 있어요. 과거 완료. 가만히 체크해 봤더니 한국어는 과거 완료가 있다 없다? 그냥 상황만 있습니다. 상황. 과거 기준으로 해서 상황. 상황만, 한국어는. 그리고 아마 베트남어하고 지금 인도네시아를 보니까 베트남어도 나라는 게 과거 표현이고, 베트남어에도 키로 시작하는 뭐가 있는데, 얘들도 요런 어떤 일정한 특정은 있어요. 근데 딱 눈에 띄게 영어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거라는 의미를 제시해주는 표현은 있다. 일단 영어는, 과거 완료는 had 과거 분사. 이렇습니다. had traveled. 그 다음에 had started. had been. 챗GPT한테 이 과거 완료를 예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 과거 완료를 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해프닝. 이 상황 플러스 과거 완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이 하나의 문장이 되고, 과거 완료 또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이 앞에 문장은 과거가 될 거고, 과거 완료니까 뒤에 문장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가 과거다 그러면은 앞에 문장은 과거 완료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완료 문장은 문장이 거의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겠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가 전화했을 때 숙제를 이미 끝냈다. 자, 이미 끝낸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정착하기 전에 유럽에 두번 여행을 했었다. 이미 두번 여행한 거예요. 내가 도착할 때쯤 그 파티는 이미 시작되었다.
파산하기 전에,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몇 번씩 그 박물관을 방문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발견할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 방문한 건 더 전이니까. 그가 시골로 이주하기 전에 5년간 도시에서 살았다. 그들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스시를 전혀 먹지 않았었다. 영화가 개봉된 후에, 개봉되기 전에 두 번 그 책을 읽었다. 그녀는 두 번 그 책을 읽었다. 그는 내가 일어날 때까지 아침을 이미 먹었다. They fell in love. 사랑에 빠지기 전에 몇 년간 서로 알고 지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들이 표현이 되는 방식이 과거 완료입니다.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날아갔다. 그러니까 상황상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기 전에, 이미 갔는데 가기 전에 3년간 스페인에서 공부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 The Losing Strike. 스트레이크를 읽기 전에 그냥 구문으로 나왔는데 They Lost Strike 이렇게 해도 돼요. 팀은 세 번이나 챔피언을 먹었다. 이겼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집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다. 실패할 거라고 깨닫기 전에 몇 주 동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다. 이거는 과거 완료 진행이네요. 16번은. 이미 그 영화를 봤다. 하지만 나와 함께 다시 그것을 보기로 했다. 내가 제안을 하기 전에 너무 I never felt so nervous. 긴장하진 않았다. 그녀가 의사가 되기 전에 의학을 몇 년간 공부했다. 차가 견인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주차되어져 있었다. 그런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한국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어떤가? 한국어에는 현재 완료적인 구조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과거 표현. 그러니까 상황만 있는 거예요. 걸 때 했다. 전에 다녔다. 까지 시작되었다. 전에 하였다. 했지만,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요거는 이제 서로 여러 차례라는 표현이 있어서 과거에 방문했던 상황이 있는 거고, 연 5년간 살았다. 20년간. 그러니까 어떤 기간으로 해서 그 시차, 어떤 일이 발생하는,
여기에서는 서술어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그 서술어 기준으로 해서 서로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 시간 차이. 이렇게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문장 속에서 알수 있는 게 이제 뭐 뭐뭐하기 전에라든지, 20년이라든지, 아니면 뭐뭐할 때까지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 전에, 뭐뭐했을 때라든지, 뭐뭐하기 전에 했을 때, 뭐 3년, 이런 표현으로 해서 과거 완료형을 표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과거 완료는 없고, 그냥 의미상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어하고의 문법 체계, 특히 시제 부분에서는 한국어의 텐스 시제는 심플하다, 되게 단순하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읽고 그냥 리뷰하는 걸로. 나는 내 친구가 전화를 걸때 이미 숙제를 끝냈었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유럽에 두번 여행을 다녔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파티는 이미 시작되었다. 회사는 파산하기 전에 10년간 사업을 하였다. 우리는 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시내에서 살았다가 시골로 이사하기 전에 5년간 살았었다. 그들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일본에 갈 때까지 나는 스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책을 두번 읽었다. 그가 이미 아침을 먹고 있었을 때 내가 일어난 시간이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지기 전에 서로를 여러 해 동안 알고 있었다.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다. 나는 스페인에 가기 전에 3년간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그 팀은 패배 연속기 이전에 세 차례 우승을 했다. 그녀는 30살이 되기 전에 집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다. 그는 실패를 알게 되기 전에 몇 주간 그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 영화를 봤지만 나와 함께 다시 볼 것에 동의했다. 나는 발표할 때까지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 전에 몇 년간 의학을 공부했다. 차가 겨우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시로 주차해둔 채로 몇 시간 지나고 나서야 견인되었다. 좀 이상하네. 자, 이번에는 베트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어는 과연 과거 완료 시제, 시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일단은 베트남어의 요 다라고 표현이 되는 애는 다라고 표현이 되는 요 애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다라고 표현이 되는 애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제상으로는 뭔가 그 과거의 의미를 알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두 개의 어떤 표현이 지금 존재하는데, 또이다 혼딴 바이따 빼냐 쪼끼 끼가 쪼끼가 비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상으로는 만 고이 초 토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 고이 초 토이, 나를 위해 고이 뭐뭐 하기 전에 또이다 홍단 바이따 빼냐, 집에 돌아갔다. 어쨌든 요렇게 쪼끼 비포가 나오고, 그냥 문장이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도, 2번도, 조끼, 쪼끔, 띵쿠. 꼬아이, 그녀는 여행을 갔다. 여행했다. 렌 차오, 오, 하이. 하이란, 두번 정도, 오. 오가, 어느 나라냐? 오를 여행을 했다. 고이 쿵 딘쿠, 음악이 전에 기 웬의 개념인데, 또이덴 티 디보이 디엣 다벳 다올로이.
바랍니다. 공띠 회사는 나홍동 종 모이남 적기 미포 파산 파산하기 전에 문장이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표현이 됐네요. 10년간 영업을 하셨다. 중도에 우리는 예 담바오 땅바일란 뉴 반팀 다이 뉴직 도모이 단어가 어렵네. 안타 그는 나송 오당포 종남 남 남남 5년간 5년 동안 땀포 도시에 살았다. 종기 전에 주엔 낸맨괴 시골에서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닭계 혼독 하이무남 20년간 20년간 뭘 했는데 전에 쿠에딘 리온 20년간 그들이 쿠엔딘 이혼을 하기 전에 20년간 혼독 결혼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네요. 리포토이디 덴냐 나반 나반은 나라 같은데 도이주와 중추스시 나바는 일본이네요. 또 그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 나는 주와 주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다. 고아이 그녀가 나 독스콕삭 하일란 두번 책을 읽었다. 조키 보빔 도라맷 영화를 보기 전에 여기서 보면 이게 특성이 주어가 한 번 나오는 특성이 있네요. 문장 구조상 영어가 주어 두가 나오고 주어 이런 식으로 두 번 나왔는데 베트남어는 주어 한 번 나오고 그냥 끝 그걸로 끝 주어가 같다면 한국어도 비슷하지 않나? 아무튼 그러네. 10번 안타다 앙상 송 기 도이 모이데이 그는 항상 아침을 먹었다. 기 도이 모이데이 그들은 알았다. 나우 바이 남 바이 남 첩기 요 나우 연애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몇 년간 서로 알고 지냈다 이런 뜻 같네. My bae 나 갓간 My bae 나 갓간띠 도이덴 산베이 아하 도이덴 산베이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My bae 비행기가 이미 날아갔다 이렇게 되네요. 끼가 웬이고 또이다 혹챙 다이반냐 스페인어 같은데 쫑바 바남 3년간 공부했다. 쪼끼 낸 다이반냐 내가 스페인에 도달하기 전에 3년간 스페인어를 공부했었다. 노이봉 다지안 주보 딘 바람 척기 노이봉 다지안 주보 딕 바람 비단 바일란 티엡 요건 뭐냐 어렵네. 그녀는 다 틱 틱 틱 컵 주 티엔 머니
de moi, mo, 사다, mo, 간, 냐, 집을 살 만큼. 특히, 아, 그녀가, 종, 마음의 토이. 그러니까, 서른 살 전에 집을 살 만큼, 티엔, 충분한 돈을 모았다. 안타, 다, 람백, 트렌드, 유, 안, 안도, 바이, 조안. 그는 달람백 일을 한다. 여기에 종키 난라 노딘 딱바이. 어렵네. 호 그들은 나센 보핌 노로이. 이미 영화를 봤어요. 그들이. 하지만 용 호 동의. 그들은 동의했다. 샘 라이 또 보기로. 보토이 나와 함께 또 보기로 동의를 했다. 기억기 전에 또이 트웬틴 내가 음악이 전에 또이 추와 이미 통감타이로 랑된 바이 그렇고 고아이 그녀는 다 혹 배웠다 이 고아 총바이남 몇 년간 이를 배웠다 음악이 전에 조단 박시 의사가 되기 전에 아, 몇 년 동안 이는 아, 의료네요. 의료를 배웠다. 의학을 배웠다 이렇게 되네요. 7년간 바이가인데 잭세다다오도 바이지오 쪽 쪽기 미케오디 7시간 전에 어렵네 자 마찬가지로 패턴은 비슷한 것 같은데 텔라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같습니다. 텔라 그리고 사야 텔라 메엘라사칸 베크라잔 라마 세블룸 세블룸이 루마 세블룸 루마 세블룸 세블룸이 무슨 전에 이런 의미 같고 까무 아, 그녀는 메넬람 본사야. 나를 메넬람 본 하기 전에, 아, 그가 디아 델라 멜락간 페잘랑간 게 유로파, 유럽에 오 디와 갈리 세블룸 전에 아키라나 메네담 디사나. 사나에 정착하기 전에 그녀는 유럽에서 듀아 2년간 살았다. 게티카 사야 디바 베스타 수다 디믈라이 사야는 나는 아, 페루사한 이투 회사가 페루사한 이투 델라 벨로펠라시 살라마 10년간 다허 했다 아키리나 뱅크럽트 그 파산하기 전에 세블룸이 뭐뭐하기 전에 라는 의미네요 세블룸 까미 그녀가 까미 델라 맹건주기 뮤지엄 바바락 칼리 테타파시 셀라루 메네몽콤 세수아투 양바루 까미 그녀는 그 뮤지엄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여전히
볼 것이 있다. 뭐 이런 뜻. 니아, 그녀, 델라, 디카, 디, 코타, 셀라마, 리마, 따훈. 리마. 숫자인데. 리마, 오인가? 5년간 셀라마, 코타, 디, 세블룸, 빈단께, 바다산. 멜레카, 그들은 델라, 메니카, 셀라마,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세블룸 메물 우뚝 바살리, 이혼하기 전에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세블룸 사야바기 게 자팡,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 사야벨룸 빠마 맹꼼바 스시, 사야벨룸 빠나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다. 니아 텔라 멘바카 부쿠이투 듀아 칼리 둘 듀아 두번 부쿠 책을 부군데 부쿠을 읽었다. 세블룸 필름야 디를 영화를 보기 전에 니아 수다 셀라시 살라판 사 사야 바루 마군티도 수다 셀라시 브람네고 그들이 멜라카 텔라 멘갈 사투 사마 라인 셀라마 베베벨라파 타훈 까지 아킬랄라 자투 신타 근무하기 전에 그들이 근무하기 전에 그럼네. 베사왓 델라 레 란다 게티카 사야디 파디 반다라 Saya telah belajar bahasa Spanyol selama 3 tahun sebelum pergi ke Spanyol. Spain에 가기 전에 나는 이미 Pedro 배웠다. 스페인어를 3가 몇 년간 다훈 살라마 동안 배웠다. 띵가가 숫자 같은데. 팀 세박 볼라 이뚜 팀은 세박 볼라 이뚜 델라 멜라이 띠가 3인 것 같은데 3 델라 둘라 팀은 세박 볼라 이뚜 델라 3연승을 했다. 세블룸 아키아나 메갈람 깨깨라한 베르투르트 연패를 하기 전에 니아 텔라 맹꿈 북한 국구 왕 우뚝 원망하기 위해서인데 우뚝은 맨발리 라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했는데 세블라 우야 메네셉 밤의 다홈 30 Dia adalah pekerja pada blok itu. Selama beberapa minggu sebelum akhirnya mengendarai bawa itu tension itu akan gagal. 그들이 수단 메논톤 필름 이투 세블럼 그들은 수다 이미 메논톤 필름 이투 세블럼 영화를 봤지만 데타피 세축 우뚝 메노폰타 라기 대간 사야
나랑 다시 보기를 동의했다. 세블룸 사야 멘 프레젠테칸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사야 멜룸 바나 메라사 비쿠 세마. 나는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다. 니아 델라 벨라자 케톡 케트란 셀라마 에브라파 따훈. 그녀는 델라 벨라자 케톡카 셀라마 세블룸 아키야 멘자디 토카 토카 모빌 이투 델라 바퀴 디산 셀라마 베베라파 젠 세블루 아키나 비타락 브레기. 여기까지.